안녕하세요. 황커TV 황커엠입니다. 오늘 영상은 노트북 수리 영상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노트북 수리를 의뢰해주신 분께서는 침수가 되어가지고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해주셨어요. 근데 다른 업체를 한번 맡기셨다가 안 돼가지고 저희 쪽으로 다시 맡겨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는 수리를 포기를 했습니다. 수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업체에서 이렇게 만지신 건지 아니면 아무튼 뭐 누가 손 대신 흔적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날아간 소자도 많고 부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수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뭐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를 좀 영상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맡겨주신 고객님께서도 어찌됐든 뭐 고객님께서 맡겨주신 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비만 받고 이렇게 보내드리지만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한번 좀 맡기실 때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는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칼로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보드가 오는 경우는 봤는데 이렇게 소자가 막 3, 40개가 떼어져 가지고 오는 경우는 또 이렇게 또 처음 보네요. 그래서 진짜 이거 맡겨주신 분께서 시간부터 해가지고 좀 많은 손해를 보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가 있고 일단은 뭐 이제 침수가 돼가지고 업체 의뢰를 해주셨겠지만 애초에 침수된 것 자체가 이제 고객님께서 실수를 하셔가지고 고장이 난 거고 근데 뭐 그쪽에서는 수리가 된다고는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일단은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저희는 수리가 안 되고 특히 뭐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트북의 회로도가 이렇게 많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회로도가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소자가 날아가 버리면 이 소자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바로 보시죠. 뭐 우유 같은 거 흘리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막 하얀색이나 이런 거 다 남아있죠. 그래서 대부분 침수 수리가 들어오면 대부분 이제 초음파 세척기로 먼저 이런 부유물이나 잔여물 먼저 제거를 하고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제거를 안 하고 수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작업을 하려고 부품 이게 기판을 받아 보았는데 아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일단은 이쪽 아마 지금 뭐 침수로 인해 가지고 뭐 어디에서 쇼트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이 전원부 쪽이 지금 막 이렇게 쇼트 증상도 있고 보면 요거 다 떼어 놓은 거예요. 소자를 지금 여기도 떼져 있고 여기도 떼져 있어요. 수리하시다가 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공장에서 없는 소자가 이렇게 떼어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소자 이거 똑같은 거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소자 떨어졌죠. 아 진짜 받고 나서 저희도 이제 한번 점검을 하려고 딱 열어보고 나서 이래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러면 솔직히 수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소자 떨어져 있죠. 소자 쇼트 나가지고 화재된 이게 쇼트 나가지고 불량 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런 소자들 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스펀지 달려 있는데 스펀지도 떼져 있어요. 이거 누가 만졌다는 겁니다. 뭐 그분께서 뭐 이렇게 어떻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요게 이제 불량 판정 내리신 다음에 부품 추출용으로 뭐 이렇게 떼셨을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소자가 이렇게 떼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공장에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소자가 이제 여기도 납이 조금 새 있네요. 여기도 지금 쇼트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공장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문제 없이 회로 자체 문제 없이 구성할 때 이런 소자 같은 거를 하나씩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필요 없는 소자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납이 정상적으로 잘 뭉쳐 있습니다. 이렇게 납실장은 해놔요. 기판 자체 패턴에 납실장만 해놓고 소자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는 여기 떼져 있고 여기 떼져 있고 여기도 떼져 있고 지금 여기도 떼져 있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뭐 큰 소자 같은 경우도 많이 떼져 있고요. 또 이쪽으로 좀 넘어가다 보면 지금 여기도 지금 뭐 아마 적층용 MLCC 소자 적층 콘덴서가 아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좀 큰 소자 같은 경우도 날아갔죠. 그리고 뭐 여기도 짤짤한 소자들 다 날라갔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날라갔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게
수리를 해드리고자 했는데 이렇게 뭐가 어떤 게 어떤 소자가 저항인지 콘덴서인지 어떤 게 날아갔는지는 저희가 용량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페로도가 있으면 저희가 수리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수리를 안 합니다. 작업 대비 당연히 비용도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일단은 이쪽 부분도 웃긴 게 지금 이쪽이 보시면 이쪽 라인 자체가 그 키보드랑 연결되는 키보드 단자입니다. 키보드 단자인데 키보드 단자 앞에도 뭐 저항 소자도 날라갔어요. 왜 떼놓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웃기게 대부분 이제 침수 같은 경우는 전원부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원 자체에 반응이 없다거나 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키보드 쪽이죠. 지금 키보드 쪽이랑 키보드 왼쪽에 소자 다 날라갔습니다. 보시면 좀 더 확대돼 갖고 보여드릴까? 지금 떼어낸 흔적들이에요. 이게 다 그렇기 때문에 단선이 되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떼어졌고요. 필요 없는 데까지 손이 되어져 있으니까 너무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뭐 충격이나 아니면 뭐 이게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콘덴서가 부러진 것도 아니에요. 콘덴서나 소자가 불량 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강제적으로 드러낸 흔적들입니다. 이거 뭐지? 강제적으로 드러낸 흔적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솔직히 어떤 소자가 들어있는지 찾지도 못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일일이 또 찾아봤자 고쳐놓으면 또 이걸 있는 소자들 떼어진 것들 보면 여기도 심하죠. 여기도 이제 지금 저항 소자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떼져 있고 이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떼어져 있던 소자들 일단은 다 찾아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침수 수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솔직히 수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단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기판 교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또 삼성 거다 보니까 기판을 구해가지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 다른 중고 같은 거 기판 구해가지고 교체하는 것보다 공식 AS 센터에서 유상 AS를 받으셔서 기판 교체를 받아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안 들어가 있는 소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납이 동글동글 맺혀 있어야 되고 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도 웃긴 게 뭐 하드 복구도 요청을 하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뭐 소자가 많이 떼져 있어요. 웃기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당연히 인식 안 되죠. 단선 나 있으니까 전원 쪽으로. 전원 쪽이나 아니면 통신선 쪽이 단선 나 있으니까 당연히 하드디스크도 인식이 안 돼요. 근데 그 기존에 있었던 시리얼을 보내주셨는데 시리얼도 기존에 뭐 보내기 전에 사진 찍어 놓으셨던 거랑 똑같다고는 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보내주신 사진도 여기 뭐 스티커에 자국이 있어서 딴 데 한번 맡기시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저는 객관적으로 본 데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저한테까지 온지는 모르겠어요. 맡겨주신 분이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까지 손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작업이 안 된다는 거고 아마 여기도 이제 그 메모리 칩 같은 경우가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BGA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쪽 셀까지 드러냈습니다. 원래 메모리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다른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 기본 공장에서 만들어졌으면 칩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떼어져 있습니다. 납 자체가 요게 정상이고요. 요거는 플럭스 발라가지고 떼어낸 흔적들 보이죠? 플럭스 발라가지고 떼어낸 흔적들입니다. 이거는 공장에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어떤 제조 공장에서 이렇게까지 납처리가 되는 업체도 없고 게다가 이건 삼성 건데 삼성이 이렇게 할 리는 없죠. 보면 여기 소자 탈락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날아가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도 요청하셨는데 이게 고객님 건지도 제가 의문이 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손을 안 대기로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고객님께서 뭐 그 맨 처음에 맡겼던 업체랑 뭐 어떻게 뭐 하신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 뭐 플럭스 같은 거 같아요. 뭐 우유 같은 거 흘리셨기 때문에 이쪽에 뭐 이렇게 하얀색 자국들이 다 남아 있는데 세척도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이 기판이 고객님 거였는지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고, 요것도 굳이 이렇게 떼어질 필요도 없어요. 요 자체 고무 박킹 여기 떼어진, 보시면 여기 자국도 남아있죠. 떼어질 일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수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소자를 떼어보고도 쇼트가 동일하다고 하면 다시 소자를 붙여놔요. 왜냐면 이게 보시면 이게 콘덴서랑 이게 저항 섞여 있어요. 크기는 똑같아요. 뭐 모양도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검은색이 저항이고 뭐 노란색이 콘덴서고 이런 법칙은 없어요. 뭐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항 소자인 경우가 많죠. 저항 매돔짜리라고 적혀 있는데 뭐 대부분 이렇게 크기가 큰 거는 콘덴서라고 많이 유추하는데 어떤 용량의 저항인지 콘덴서인지는 도면을 보기에는, 그러니까 회로도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판 수리는, 이게 침수 수리는 둘째 치고 떨어진 탄력된 소자 먼저 복구를 하고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수리를 처음 맡겨가지고 이렇게 고장을 냈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판으로 수리용으로 쓰시다가 뭐 수리를 취소 요청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부품 추출용 기판을 끼워놓고 이제 그분께 보내주셨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아마 그런 용도로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소자가 떼어졌다는 거는 그분께서 기판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나도 의심스러워요. 대부분 기판 수리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기판을 수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자를 떼어놓고 쇼트 검사하고, 떼보고 쇼트 검사하고, 떼보고 쇼트 검사하고, 아니면 쭉쭉쭉 떼고, 만약에 이 소자가 떼어도 동일하다고 하면 다시 소자를 붙여놓거든요. 이렇게 떼어놓는 경우는 기판, 그러니까 버리는 기판들 있잖아요. 추출용으로 하는 기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이거는 뭐 그분께서는 공식 서비스 센터로 보내셔가지고 뭐 처리를 한다고는 하시는데 기판 교체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뭐 썩 유쾌한 영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한 거고요. 대부분 이제 맡기신 업체는 믿고 맡기셨겠지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거 수리가 안 될 것 같고 기판 뭐 수리가 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기판 불량이기 때문에 기판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면 대부분 믿고 그렇게 작업을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기판 교체를 요청을 하셨는데 뭐 30만원 나온다고 하면 수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노트북 버려주세요 라고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솔직히 뭐 의도적으로 하신지 의도적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아마 이게 침수용으로 들어왔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침수용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 하얀색 이런 우유 자국 같은 게 남아 있겠죠. 침수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소자가 떼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수리가 들어왔는데 착각을 하셔가지고 요거 소자를 떼보셔가지고 딴 데 쓰셨을 경우도 있고요. 되게 맡기신 지 오래됐다고 하세요. 맡기시고 뭐 전화를 했는데 뭐 그분께서 뭐 다짜고짜 짜증을 내셔가지고 수리 안 하겠다 하고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받으셨다고는 하는데 저는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한 거고요. 뭐 솔직히 이러면 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수리 보내시기 전에 한번 사진 같은 거를 꼭 찍어 놓으시고 시리얼 같은 거 찍어 놓으시고 뭐 소자 같은 것도 좀 확대해가지고 찍어 놓으셔가지고 피해를 방지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수리를 의뢰한다는 거는 그 업체를 믿고 맡기는 거기 때문에 뭐 수리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수리가 수리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또 장난질을 칠 수도 있다는 걸 참 좀 많이 말 조심하게 되네요. 또 은근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